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비찜과 김밥을 한번 싸봤습니다. 김밥을 처음 싸서 김밥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갈비찌랑 김밥을 한번 싸봤는데, 갈비찜은 제가 항상 집에서 양념을 합니다. 오랜만에 김밥을 싸서 그러는가, 김밥 옆구리 터진 모습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비 찜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김밥 옆구리 터진 모습 여러분, 김밥 옆구리가 터져도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든 식구들과 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